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생명까지 앗아간 과속방지턱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무런 표시도 없던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보도 이후 현장에는 뒤늦게 안전조치가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공사 과정에 과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최근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대구 북구의 도로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시내버스가 크게 출렁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운전기사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맨 뒷자리 승객들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높이 튀어오릅니다. 잠시 잠깐 이제 내리막길을 타고 약간 어두운 과정에서는 그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가 갑자기 벌쩍 뛰더라고요. 그때 아하 맞다 과속방지턱이 있었다고 했었지 하면서 이제 뛰고 승객들도 아마 거의 뭐 높이 뛰었죠. 지난달 21일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엿새 뒤 같은 장소에서 60대 운전자가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은 지난달 28일 뒤늦게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고 아무런 표시가 없던 까만색 과속방지턱에는 눈에 잘 띄도록 도색도 했습니다. 전방 50m 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으니 절대 감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신호수도 설치됐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는 거는 운전자나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 마음은 빨리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과속방지턱 공사를 하고 3-4일이 지나 건조된 뒤 도색 작업을 한다며 모든 공사는 북구청 작업지시서에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북구청과 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돼 있었을까? 문제의 과속방지턱은 적정 규격보다 2cm 이상 높았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밤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기자입니다. 사망사고가 나기 5시간 전입니다. 과속방지턱 무늬로 칠만된 도로에 아스콘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편 뒤 중장비로 다짐 작업을 합니다. 공사는 35분 만에 끝났는데 방지턱의 높이나 각도를 측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과속방지턱의 적정 높이보다 2cm 이상 높게 설치됐고 결국 2시간 뒤 이곳을 지나던 24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적정 규격보다 높은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했습니다. 승용차가 시속 50km로 지나갈 때 규격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충격값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규격보다 4.5cm 높은 방지턱을 통과하자 뒷좌석 승객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값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UV 차량은 뒷좌석 승객의 충격값이 무려 27배 더 커졌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한 실험입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의 승객이나 이륜차 운전자가 받을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처럼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걸 운전자들이 알기 어렵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 과속방지턱이야 하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저기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이게 가장 긍정적인 목표인데 일단 안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도로 위에 흉기처럼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길이도 높이도 제각각 치른다 벗겨지고 부서진 과속방지턱. 안전은커녕 시민 목숨을 위협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교사노조, 전교조, 대구지부 등 대구 지역 교사 4개 단체는 오늘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지원센터 확대와 학교 업무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 학교 지원센터 인력의 70%를 시설 담당으로 채우고 행정 지원 인력 충원은 부족하다며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업무 지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관과 장학사를 추가 배치할 것과 교육청과 교사단체들의 공동협의체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의 의료 영역이 넓어져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총파업까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의사, 간호, 조무사 등 의료 관련 13개 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간호사 영역이 병원 바뀐 지역사회로 넓어지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의료 간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쉽게 말해서 가까운 데서 집에서 집이나 가까운 장소에서 간호사들이 뭐 링거를 놔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의료 자체가 어떻게 검증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가 환자들의 금체 채취와 엑스레이 촬영 등 임상 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도 진료의 보조라는 명목 하에 법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사선사들이 해야 될 일을 침해받기 때문에.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간호법에 다른 직역을 침범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의 법을 정확히 아시고 그런 어떤 단체 행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부분파업, 17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과 키움의 맞대결이 지금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2005년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로 등판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까지 거치며 불펜에서만 활약했던 오승환 선수의 첫 선발 등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서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프로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5이닝 3실점 36개로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첫 타자 이정호를 땅볼 처리했지만 박찬혁을 상대로 첫 안타를 2루타로 내준 뒤 김혜성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하고 4번 러셀 역시 2루타로 대타자 연속 장타를 내줬지만 이후 오승환은 추가 실점 없이 1회를 마무리합니다. 2회 연속 삼진 뒤 연속 안타로 투 한 점을 내준 오승환은 3회 들어 안정감을 찾으며 키움의 중심 타선에게 3자 범패를 만들어냅니다. 4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삼진 2개 포함 3타자로 이닝을 마치더니 5회에도 등판해 역시 3자 범패로 자신의 첫 선발 등판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오승환의 선발 등판이라는 낯선 모습에 팬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예매부터 평소보다 2천여 장 더 판매되더니 현재 관중도 13,000여 명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오승환 선수의 결심도 크게 작용했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정현욱 코치의 조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정 코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뭐 요즘에서 오승환 선수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한번 길게를 한번 던지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뭐 선발 자리도 비고 그래서 조금 오승환 선수하고 상의를 해보고 또 오승환 선수도 한번 길게 던지고 싶다라는 뭐 의지가 있어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오승환의 선발 기용 과연 삼성의 파격 카드가 오승환과 팀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시즌 두 번째 매진을 기록한 대구FC가 어린이날 펼쳐지는 울산 현대와의 홈 맞대결에 앞서 축하 행사를 마련합니다. 어린이날과 고재현 선수의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을 기념해 낮 12시부터 디즈비 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기념품 증정과 테이블 풋볼, 팬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울산과의 홈 경기는 일반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수원 원정에서 승리한 대구FC는 이번 대결에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메타버스 수도를 선언한 경상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디지털 산업에서 찾기로 하고 디지털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 등을 도입해 디지털화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모니터 화면 속에서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똑같은 모습을 한 실물 이철우 지사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실제 도지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든 AI 도지사입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는 지방시대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도 경북이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이철우 지사의 영상을 학습한 인공지능에 할 말을 입력하면 실제로 도지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도지사를 구현한 경상북도가 도정 전반에 디지털을 활용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사고와 판단은 인공지능이, 감각은 센서와 IoT 기술이 지원하고 데이터와 클라우드로 삶을 풍족하는 것이 디지털 대전환의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 87개 세부 과제를 정하고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도청 신도시 안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대화형 인공지능 책 경북도 성능을 개선해 문화와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서비스 로봇 지원을 확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 콘텐츠 산업에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경북은 제조 중심의 도시입니다. 제조에 관련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AI와 접목해서 데이터 산업화시킬 수 있게끔. 경상북도가 디지털 대전환에 나선 이유는 그간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이 업황 부진을 겪으면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경북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1%,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대전환 계획 등과 연계한 기본 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8분쯤 대구 중구 공평래거리 인근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시각 식당에는 휴식 시간으로 손님이 없었는데 인근 건물에 있던 두 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앞선 차에 타고 있던 60대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 10억여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4명을 구속송치하고 9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안동과 대구 등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대로 진입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10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보험 사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